strikes every time she moves. 안녕하십니까. 일본과 한국에서 hospitality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원라이프 온 테크놀로지 대표 이웅희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이 자리에 서 있었었는데요. 그래갖고 데모데이를 끝나고 뒤에 들어가서 김호민 대표님을 이제 꼭 안으면서 아 끝났다 이랬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에 비해서 데모데이가 훨씬 더 커지고 더 좋은 회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모데이 5주년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회사는요, 유럽 현지의 명품 부티크 분들과 그 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럭셔리 패션 마켓플레이스 회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유럽에 있는 명품 브랜드들을 구매하려다 보면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채널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들어가고 사실 굉장히 마인드블로잉 했었는데요. 뭐 구찌나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천 개 정도 제공이 되고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명품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알리바바 계열의 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회사인 티몰과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발란. There's something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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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럭셔리 패션 마켓플레이스 발란의 대표 최영록입니다. 온라인 명품 쇼퍼들은 다양한 진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편리한 모바일 환경에서 구매하기 원합니다. 이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해외에서는 네타포르테, 파르페치 등의 이커머스들이 탄생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성장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다양한 상품 구색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럭셔리 패션 마켓플레이스 발란을 소개합니다. 명품 쇼핑,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헤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발란을 통해 훨씬 더 다양한 브랜드의 최신 명품을 유럽 현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자로 1020개 브랜드, 4만 8천 개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 네타포르테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상품 구색을 갖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저희는 해외 이커머스보다 평균 30%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상품 구색과 놀라운 가격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와 답은 모두 명품 시장의 유통 구조에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직영 오프라인 매장 혹은 직영 온라인 샵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럽의 편집샵인 부티크를 통해 그들의 제품을 유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부티크들이 300조 명품 패션 시장에 66%나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이커머스들은 아마존과 같이 직접 브랜드와 계약하여 상품을 사입하고 모든 재고를 그들이 부담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발란은 알리바바와 같이 명품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 부티크들과의 계약을 통해 재고를 부담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티크들과의 계약을 위해 지난 2년간 유럽 전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지에 강력한 소싱 파워를 가진 200개의 부티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티크들은 반란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그 매출 증대와 함께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고객들은 반란을 통해 200개 브랜드의 다양한 명품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저희는 유통구조 혁신으로 재고 부담이 전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달성한 성과를 보실 차례입니다. 지난 엑셀러레이팅 3개월 기간 동안 무려 60만 명의 고객이 반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개월 만에 18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8억입니다. 고객의 평균 구매액은 50만 원이며 재구매율은 35%에 달합니다. 저희는 이 여세를 몰아 가장 큰 명품 시장인 중국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연거래액 400조, 중국 최대 이커머스 알리바바 티몰에 내년 1월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런칭합니다. 저희는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2018년 연매출 800억, 2019년 4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 패션과 IT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약 700년 전 마르코 폴로는 아시아와 유럽 통상의 새로운 시대를 연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발라는 21세기 패션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about a hit?